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가 많아서 빨리빨리 달려볼게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주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슈가 쌓여있더라고요. 아, 예, 많이 부득이하게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첫 번째 이슈는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야기했던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 삼성전자가 볼 거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로이터에서 화웨이 연내 폰 출하량 최대 24% 감소할 것이고, 이 덕은 유럽 쪽에서 유난히도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식이 전달되는 게, 요즘 삼성전자 임원 등의 내부자들이요,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사고 있대요. 내부자들이면 자기네께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잘 알잖아요. 그들이 사고 있다라는 게, 그럼 삼성전자 주가 바닥아냐? 정말 이제 하반기에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뭐 화웨이 반사이익도 그렇지만 저는 내부자들이 사고 있다는 게 약간 내부자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좀 영화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네, 아주 좋은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요, 물론 화웨이 쪽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 화웨이가 전 세계 MS 2위입니다. 휴대폰에 어때요? 삼성전자 다음이 바로 화웨이인데, 어찌됐든 5G를 출시하려고 지금 이제 예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누려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매출이나 이런 이익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턴어라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 이슈로 나왔었던 이런 내부자들이 사고 있다, 이것은 화웨이 측보다는 어떤 얘기? 바로 이 반도체가 턴을 아마 3분기 때부터는 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42,8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41,000원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상승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데 윗라인이 어디냐면요, 44,000원입니다. 그동안에 강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런 44,000원 이제는 저항선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44,0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가만 준다면 삼성전자는 이제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1,000원 지지가 되는 여부, 그리고 44,000원이 뚫어지는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44,000원 뚫고 거래량 실려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서전무, 김전무, 장 부사장, 이상무 뭐 다 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박씨가 없나?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님 왜 없지라는 거. 저 그거만 봤는데. 네. 그분의 수량은 여기 잡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네. 일단 다음 이슈로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쪽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술 주자 뭐 비덴트, SCI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 다 알고 계시네요? 들여다보고 왔죠. 비트코인 네네. 관련한 종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요. 비트코인이 작년 5월 달 놓쳤었던 1,000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그냥 주식 안 사고 암호화폐 쪽 투자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5개월 사이에 2배 점프했어요.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2018년 초 대폭 등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역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서 암호화폐를 산다라는 얘기나 페이스북이나 뭐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속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 제가 투자 질문 드렸을 때 답변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이나 이런 쪽이 워낙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 그래서 수요 쪽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 고민을 많이 해본다라는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 좀 번외 게임을 하고 있는 야 카상한테 괜찮겠네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야 비트코인 1,000만 원 단위 넘어갔어라는 이런 기사가 뜨자마자 아 오늘 무조건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뚫고 막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 탁 올라갔다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관심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해보자. 그렇지만 좀 바이앤 홀딩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뭐 거기에 뭐 대장주인 뭐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옴니텔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거기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넣어놓으시고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산다 안 산다요? 단기 매매만 한다. 단기 트레이딩.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4,000원 뚫고 올라가면 산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매매만 해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이 종목은 답변을 어떻게 주실까요? 모처럼 안에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CJ E&M인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최초로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CJ E&M 이 영화 부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해 극한 직업에 이어서 이번 기생충까지 해가지고 기대감이 올라갈 거다, 나아질 거다 이런 이슈가 전달이 된 겁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27만 원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어찌 볼까요? CJ E&M 뭐 주식 주가 움직임에는 그다지 기대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기대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도 뭐 나쁜 이슈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황금 종려상 받은 어떻게 보면 기생충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CJ E&M보다는 바른손 E&A입니다. 바른손 E&A요? 네, 걔들이 제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미 오늘 상한가 점상을 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CJ E&M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손 E&M을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상한가 간 걸 매매하라고요? 뭐, 네, 괜찮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한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30일 날 이거 우리나라 개봉하거든요. 그럼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이상은 이런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안 보실 겁니까? 볼 거예요. 네, 다들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김기덕 감독 이런 영화가 뭐 어떻게 뭐 상 받았다. 그것은 예술 영화였기 때문에 60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마 기대를 더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손 E&A는 30일 전까지 한 2, 3일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된다. 오늘 아침 시작이 됐을 때 노력기만 했으면 잡혔을 겁니다. 그럼 내일도 해피한 하루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CJ E&M보다는 바른손 E&M를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풀리면 내금 매수해도 될까요, 그럼? 지금은 풀리면 안 되고요. 이제는 아침에 풀렸었습니다. 아침에 큰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팔렸다가 지금 한 200만 넘게 됐고 아마 잘하면 운이 좋다면 아마 2시 넘어서 2시 한 40분, 50분 정도에 한번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면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콕콕 꼭 그런 것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가 있는 종목을 상한가 풀리면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김건진 차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의견 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던 거 대부분이 맞았으니까요. 저희 한번 지켜볼게요. 바른손 E&A 저희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게임주입니다. 결국에는 게임이 질병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내 게임 산업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UN의 아동 권리를 박탈한 거고 성급한 판단이다. 그리고 질병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기준점이 다 주관적이다.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매출 게임 산업에서는 아마 수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반대 캠페인도 열고 공대위도 출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도입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도입하더라도 2026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굳이 주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오늘 장은 다 내리긴 하더라고요. 이슈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이슈죠.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게임주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작 게임이 언제 나오느냐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체크하셔서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주가는 빠졌다라는 거 이미 반영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작 게임 기대 갖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계속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는 오늘도 막 급락하다가 낙폭 다 줄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슈는 사실 어떤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일러 보입니다. 게임주 자체 모멘텀 신작을 조금 더 주목하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 죄송해요. 질문할 게 너무 많네요. 아, 이거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와이젠트 얘기입니다.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급락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5만 원 넘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 3만 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와이젠트는 승리 사건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많았습니다. 구설수가 끝없는데 안 사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슈 있으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제가 참 좋아했던 그룹이었는데 서태지 아이들 왜 다들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 하면 YG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주가를 보면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전저점이 이탈돼 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턴이 될 때까지는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MBC 쪽에서 지금 뉴스 스트레이트레이 쪽에서 성접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YG 쪽에서 이상한 소리냐 그럴 리 없다라는 거 얘기가 오늘 바로 반박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동남아 쪽에서 2명 정도가 넘어와서 어떤 것을 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동석했지 자기가 성접대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 기자가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주가는 분명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뭐죠? 빅뱅. 빅뱅은 이제는 아직은 좀 올라오기 조금 애매하고요. 이제는 블랙핑크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진짜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블랙핑크에 대한 이런 활동 재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야 다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를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YG 엔터 저희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다음 특징주는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답변 주고 계신데요. 키움증권과 다우기술입니다. 오늘 다우기술 급락이더라고요. 키움증권도 빠지지만 이 키움뱅크가 결국 또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은행에 세 번째 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들이 내려가곤 있는데요.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기술은 낙폭도 좀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제일 윗단에 있는 이런 회사가 바로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아래 키움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맞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또 실패를 했지만 3분기에는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둘 다 이번에 미뤄졌어. 3분기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얘기가 나타났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이슈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너지가 나이긴 할 거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대금. 이게 키움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슈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물론 이 기대감을 안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키움증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다우 같은 경우도 회사가 어떻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대감이 좀 꺾였다. 그리고 3분기에 다시 할 거다. 시간 지나면 결국은
뱅크 만들 거는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정도 이 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기억할 건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4만 4천 원 뚫으면 매수하자, 비트코인은 단기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바른손 부분은 오케이, 지금 상한가 풀릴 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분주하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